배달 노동자와 음식점 사장 2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배달앱의 무료 경쟁에 자신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오늘 하루 배달의 민족 주문 앱을 껐습니다. 대체 이 무료 배달은 누구를 위한 무료 배달인가? 배달 노동자가 40분 만에 주문 한 건을 처리하고 받는 돈은 대략 5,300원. 기름값에 보험료 등을 빼면 3,600원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무료 배달 서비스가 시작되고 지난달 말 기본 운임료가 3,000원에서 2,200원으로 떨어졌고 수입도 3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유지 관리, 보험료 이런 것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죠. 음식점 업주들도 불만입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이 보쌈집은 무료 배달 서비스에 가입한 뒤 오히려 수익이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무료배달 음식점이 되려면 수수료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6.8% 정률제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앱에서 가게 노출을 늘려준다고는 하는데 수수료 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재료값 수수료 다 빼고 한 2천 원 정도 그 안에서 인건비 가스비를 많이 힘들죠. 주변에서도 많이 폐업들을 하세요. 여기에 배민은 다음 달부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9.8%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료가 뭐 무료니까 좋지만은 점점 이제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죠. 결국에는 돌아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갈 수도 있다. 배달앱 3사의 독과점 구조에서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온라인 배달음식 시장이 지난해 처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배달음식 거래액은 26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거래액이 감소한 겁니다. 배달앱을 이용한 주문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온라인 거래액이 2017년 2조 7천억 원에서 2018년 5조 3천억 원, 2019년 9조 7천억 원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급성장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따른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17조 3천억 원과 26조 2천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이른바 배달앱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외부 활동이 재개되면서 2022년엔 거래액이 26조 6천억 원으로 2021년보다 4천억 원 늘어난 수준에 그쳤고 지난해엔 오히려 전년 대비 2천억 원가량 거래액이 감소했습니다.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의 역성장은 코로나19 당시 작용했던 배달 특수가 사라진 데다 고물가와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픈 서베이가 지난해 8월 전국 20살에서 59살 사이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 3명은 1년 전과 비교해 배달 서비스 이용이 줄었다고 답했는데 복수 응답 결과 배달비가 비싸져서라는 응답이 83.9%로 가장 많았고 배달 음식 가격이 비싸져서란 응답이 56.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km 미만 거리에서 배달을 시킬 경우 여러 집을 들려 배달하는 경우엔 2,000원에서 2,500원, 한 집 배달을 선택할 경우 3,000원에서 3,900원 수준의 배달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